안녕하세요. 부양남 우봉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계셨죠? 오늘 또 멋지게 난초 여행을 새롭게 출발해 봅니다. 지금 여기 이 아이들 꽃이 피는 거는 녹화로 피는 건데, 진짜 꽃이 오래가고 향도 좋은 거예요. 지금 요 저 이름이 조금 많이 깁니다. 소브렐리아 카틀리아, 메모리아 헬렌 브라운 스위트 에프톤이에요. 이게 이름이 지금 제가 말이 발음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꽃이 꽃 화형도 크고 녹화로 피면서 이렇게 진짜 반듯하게 예쁘게 피는 꽃이에요. 올해 지금 두 번째 꽃이 피는 중이에요. 두 번째 꽃이 피는 건데, 요 아이들을 저희 집에 몇 번 분양해 가셨던 분인데 지금 분 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정말 향기도 상큼하니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가 향기를 한번 맡아보고 그리 해야 되는데, 향기가 굉장히 아니십니까? 상큼한 향이 납니다. 예쁘죠?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지금 카틀리아 시즌이 지금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거 하나 둘씩 이제 지금 문정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지금부터 이제 지금 깨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작황이 좋아가지고 막 진짜 기대 이상으로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너무 너무 잘 지금 현재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자고 있고 예쁘죠. 예쁘시죠. 이것도 이제 저희 집에 지금 하나분 있어가지고 아마 쪼개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당분간 번식이 될 때까지는 비매로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것은, 여기 아래로 보면 비올라시아 세미알바입니다. 이게 제가 그 당시에 구입할 때, 지금 구입할 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구입할 때 30만원 주고 구입했었어요. 아, 이게 한 1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30만원 구입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심플에 15만원에 그 올려봤는데, 아직도 시집을 안 가고 있습니다. 요 기존, 이거는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기존으로 제가 꽃들 여기 선별을 했던 거예요. 정말 여기 배탈이 굉장히 넓습니다. 5cm가 넓습니다. 배탈이 넓고 꽃의 화형도 반듯하게 날카롭지 않고 아니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카틀리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비올라시아 세미알바도 굉장히 향이 강하게 나는 거예요. 아침이 코안이 빵 떨핍니다. 그리하고 퍼프라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또 넬리아들도 피가 있고 퍼프라타는 저번에도 그 말씀드리지만은 안에 화형 멋지죠. 안에 이게 원종에 브라질이나 일본에서 가져오면 이렇게 선명도가 있어요. 선명도가 있고 그런데 대만이나 인근 국가에서 대만이나 저쪽에 태국이나 저런 데서 오는 거는 조금 요 안에 그 모든 색깔이 좀 칙칙하게 그렇게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아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으시오. 여기가 카틀리아 지금 한참 꽃들을 맺어 가지고 대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자기 부모 신고나라 아니고 그 뭐더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부모를 닮아 가지고 향이 그 부모 향을 그냥 그대로 쏙 빼닮았었어요.
근데 옆에 오면은 조금 독특하게 향이 확 아삭한 그런 향이 진하게 납니다. 오늘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난초 물주기를 할 건데, 오늘은 난초 물주기를 그냥 그냥 전에는 이래가지고 분 안에서 이제 이래가지고 줬는데, 오늘은 아마 살짝 이제 이렇게 주는 자 그런 걸 이제 터득을 하셔야 돼요. 많이 주면 안 되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태에 2cm 정도만 들어갈 수 있게끔 물을 주셔야 돼요. 많이 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제가 지금 설명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제가 물을 주라 한다고 해가지고 물을 듬뿍 주고 밑에서 재면을 담그고 이러는데, 재면을 만약에 주시더라도 무양토분에 있습니까? 거기에 해가지고 그 중토분은 이제 한 3분의 2, 큰 거는 한 컵,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양을 조절해가지고 주셔야지. 각자 한개 하나분 하나분 이렇게 주셔야, 재면을 했을 때 그렇게 주셔야지. 여러 개를 놔줘가지고 물을 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수태가 빡빡하게 심어진 거는 빨리 못 올라가고, 헐겁게 심은 거는 빨리 오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는 축축하게 되고 하나는 뽀송뽀송하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셔야 물을 딱 일정량만 들어가고,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개한개 개별적으로 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잘 자랍니다. 여기에 아말리아가 오늘 아침에 개화를 하기 시작하네요. 이것도 제가 처음 이제 모종 때부터 가지고 처음 이제 첫 개화입니다. 첫 개화라 가지고 기대 이상으로 꽃이 아직까지 이게 반듯하게 잡히질 않았는데, 이게 페탈 자체가 아주 아니십니까? 반듯하게 자르고, 뒤에 씨팔도 이렇게 강폭으로 잡혀가지고, 굉장히 예뻐집니다. 이게, 노빌리오는 워크라는처럼 물방울이 거의 다 생겨져 나옵니다. 만이니까, 물방울을 인정 못 받겠죠, 그죠? 이 아이는, 아말리아입니다. 아, 여기에 또 지나가다 본게 포베시가 우람하게 멋지게 피었습니다. 항상 이 대주가 되면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피어요. 예쁘게 피기 때문에 항상 저도 허물지 않고 큰 대주를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저 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요게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나면은 꽃들 완전히 최고로 자라 보면은 제가 이제 허물어 가지고, 아, 이 꽃이 핀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하는데, 요거는 아마 내년쯤 되면은 아마 제가 허물 것 같아요. 야, 여기도 위에도 쳐다봐 보세요. 벌집이 되어 가지고 완전 까치둥기가 되었습니다. 까치둥기가 되어 가지고 새쪽이 나와 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살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살이 붙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돼 가지고 볼만 할 겁니다. 발모들은 점차 지금 다 형성이 다돼 가지고, 지금 다 원래 이제 뽑힐 때처럼 이제 그렇게 점점 되어 가면서, 너무 철이 이르다 보니까 저희들의 부양에서는 한 발부를 더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이런 뭐 8월달에 꽃이 피면은 총체 습격 때문에 제대로 꽃도 감상 못 하고 이러기 때문에 12월에 필수 있게끔 제가 물 조절을 해가지고 한번더 받고 있습니다. 맥시마 세미알바입니다. 이것도 큰 대주라 가지고 이제 원체 많은 분주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떨어져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꽃도 많이 피가 있어서 속에서 이제 나왔던 신화들이라 돼 가지고 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한번더 발버를 내미는 것 같습니다. 내미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조금 너무 철이 일러가지고 물을 저희들이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발부를 내밉니다. 내밀고 여기에 부작에서도 뭐
뿌리 한번 타고 간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여기도 지금, 예, 한번 보이시죠? 또 다시. 지금 요 상황에서 물을 안 주고 쫄쫄 굶기면은 잘하면 한20% 정도는 꽃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이 있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안 하고 제대로, 된 상태에서 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도, 신화들이 지금 막 자라고 있고, 요 아이들도 지금 물을 계속 제가 주니까, 지금은 신화들이, 신화나 2차 신화는 움직이지를 안 하고, 그냥 그 계속 밟으면 커지고 있습니다. 뿌리. 완전히 진짜 이게 사람이 이 예술 그림을 그리라고 해도 이렇게 못 그릴 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뿌리가 내릴 때 물을 많이 주면은 이 뿌리가 들어버립니다. 이게 나무에 여기에 이렇게 쫙 붙어가게 적당량만 물을 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뿌리가 공중에 떠질 안 하고 쫙 붙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공중에 막 느들느들하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동하기도 불편해요. 솔직히 어디에 뭐꽃 감상하러 가고 또 어떤 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꽃 한번 보자 이래 드러내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심상치 않은데 꽃이 될 가능성이 또 조금 보이네. 여기에 지금 제가 잠깐 만져보니까 꽃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물을 주지 말고 기다려봐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고 옛날 처음에도 여기도 이제 시방을 달고 있었는 게 올해 신화가 이쪽에는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오고 저쪽에는 신화가 정상적으로 붙었고 참 제가 봐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 이쪽으로 오게 된 동기는 우리 그래나 그 분양 받아 가신 분 중에서 가신 분들 이래 가지고 조금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우리 부양에는 따로 치유관이 있습니다. 치유관이 있어 가지고 그 치유관에 잠깐 치료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어느 일정 기간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본가로 이제 보내 드릴 거예요. 본가를 보내 드리기 때문에 잠깐 여기 와가 치유관에서 지금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햇빛송님 보이죠? 여기에 지금 왔을 때이 분갈이를 해가지고 지금 뿌리를 정확하게 지금 내리고 있고. 내리고 있고 지금 치유가 되어가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되어가 있습니다. 조금 올때 고생을 내가 끝부분에 약간 1cm 정도로 데미지를 입은데 지금은 별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잘 지나가면 자 보시니까 좋죠? 이게 자식 새끼를 이게 먼데 보내놨고 조금 뭐 서운했을 겁니다. 잘 자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또 이제 영상 속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물주기를 할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이래가지고 전에는 종이컵에 이래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부양에는 원체 양이 많기 때문에 샤우기를 가지고 샤우기를 해가지고 물 주는 그 샤우기를 해가지고 그냥 주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야. 드디어 이제 이게 부양의 결실이 돼 가지고 야 한번 봐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나 뭐 신하들이 꽃들이 신하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너무 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요 아이들을 그 방송 맨날 방송하던 아이들인데 오늘은 이 아이들을 그냥 샤워만 살짝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정상대로 빵빵하게 이제 지금 발브를 굳혀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아이도 밑에 이 아이도 맨날 방송용으로 이제 저희들이 물을 줬던 아이들인데 뿌리하고 또 이 아이도 벌써 이제 새쪽 신화를 또 밀어내네. 그죠? 야 하여튼간에 뭐돈 벌어지는 기술자들입니다.
이쪽으로도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 보고 지금 반대편에 우리 덴드로 비오면은 덴드로 비오면은 요아이 무서운 아이입니다. 엄마 모쪽들은 15쪽인데 신화는 16개가 나와가지고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저쪽에 반대편 덴드로 가면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지금 물을 주고 있는 자동으로 물을 주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는 오늘 촬영이 불가합니다. 제가 봐도 탐이 납니다. 제가 봐도 탐이 나고 진짜 우람합니다 다. 요 아이도 지금 여기에 잠깐 치육원에서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주인님은 보시면 알 거예요. 어제 아래 입원했던 아이고, 그죠? 두 아이가 어제 아래 입원했습니다. 내려서 이제 쭉 가는 거로 하고, 저쪽에, 카틀레아가, 이왜 이럴까요? 이게 제가 뭐 따로 영양을 크게 주는 것도 아닌데, 물만 주는 데도 아니었습니까? 이랬습니다. 영양제 주고 뭐 이렇게 안 하는데도, 물만 주는 데도 이렇게 그 가지고 가네요. 진짜 심합니다. 얘는 여기에 파퓰리오는 1년 이게 대가 3개가 대가 1년 365일 거기 꽃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퍼플하다. 진짜 다 이래가지고 남들은 올해는 다 건강 작황이 다 여기도 작황이 다 좋습니다. 올해 여기 올해는 기대 이상으로 정말 제가 역대 이때까지 길렀던 워크라인 중에서 최고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최고로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조금, 뭐, 저도, 조금, 막 꽃이 다른 해보다 조금 많이 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종인데, 에랑기스, 그거는 일종이에요. 에우라이콘 로셸디아나. 고 학명을 가진 아이인데, 이게 지금 씨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금 저 뒤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가보고 지금 여기 있어도 세미알바 우리 저희들이 부작을 했는데 옛날에 이제 이래가지고 대만에서 들어왔던 이런 부작인데. 이거 너무 늘어지니까 거추장스러워요.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조금 이러니까 발보다 살이 많이 안 쪄고 요는 아이를 가지고 발브를 해체해가지고 분에 심으니까 발브가 있으면 발브가 거의 계란 정도로 커져버리더라고. 그래서 분에 심으면 숫대에서는 빡빡하게 심어가지고 항상 수분이 조금씩 들어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수분 공급을 해주니까 발브가 계속 커지는 건데. 이 아이들은 물이 탁 뿌리가 중간적으로 들어가고 나면은 또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게 어떤 수분을 지속적으로 쭉 공급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제 이게 뿌리가 여기에 내가 보면 또 물을 자주 주게 되는 뿌리가 여기에 끝이 있는데 짤록짤록짤록 해가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디가 생기는 거는 물을 여기에 굴곡이 생기는 거다. 물의 형태예요. 굴곡이 있는데 여기에 굴곡이 생기는 거 있다. 이런 거는
물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그 뿌리는 습으로 공룡 습으로 뿌리를 확 캐어놨고 신화 다 자라나고 자라고 신화 잎이 피해지고 난 상태에서 물을 주면은 이 뿌리도 아주 이래가지고 곱게 뻗어가지고 가고 이렇게 장애 뿌리가 막 꼬부러지는 이런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가 없고 그냥 일직선으로 쫙 뻗어가면 돼요. 이게 가다가 어떤 식으로 장애가 받치면은 그게 이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로 가고 그지 외에는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쭉 일직선으로 그냥 가야 가는데 요런 아이들은 여기에 물을 줄 때마다 이게 꺾여서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반대편에서 주니까 물이 신이가 반대로 돌았다가 또 이쪽에서 주니까 이쪽에서 이래가 반대편으로 돌았다. 이렇기 때문에 꺾여서 이래가지고 물을 주는 반대 방향으로 피해서 가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뿌리를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좋아요. 노출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받치면은 또 부러져 버리면은 뿌리 상처 있고 골이 이제 물을 주는 것 때문에 그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단재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냥 부작을 해가지고 어떤 충격이 조금 충격이 있어도 딱 뿌리가 고정으로 되어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잘 자라겠습니까? 자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제가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 방법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충분하게 뿌리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래 했을 때는 분에 이제 그 수태를 콩콩 눌려가지고 아니십니까? 수태를 적게 하면은 물이 헐거벼가 물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태를 콩콩 눌려가지고 물을 분에다가 화분에서 1cm 한그 2cm만 정도 물이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점차 늘어가면은 그 늘어가가지고 나중에 밑에 그 바닥까지는 도달을 거의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에 항상 습이 위에서 습이 내려가가지고 바닥에 들어가고 또 위에 마르면 또물 주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중간에서는 뿌리가 뽀송뽀송 하면서 바깥에 우리가 공기에 노출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래 잘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수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농작용이나 칠레산 같은 거 이런 거를 쓰면은 물을 주면 죽이 돼 버리는 거예요. 녹아가지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걔들이 삭은 상태거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뉴질랜드 수태에다가 수태 포웨이를 수태가 오리 바닥바닥 살아가 있을 때 그때 그 오독바독바닥 살아가 있는 거 그런 아이들을 해야 돼. 그게 실체된 데가 있는 거 걸어가 가면은 하고 그 수태가 이미 죽이 돼 가지고 이미 사가 가지고 너블너블한 거는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뉴질랜드산 위에 우리가 토끼풀처럼 이게 꼬타리가 이래가 토끼풀처럼 많이 남아 있는 거 그런 걸 구매를 해셔 가지고 사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는 저희 부양란에 저는 토분에 꽁꽁 눌리고 있는 것 때문에는 작은 거는 이래 한 5년 동안 안 해도 되고 대짜는 거의 한 6년 7년 동안 분갈이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를 만약에 하는 것 때문에 또 뿌리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 때문에 또 한동안 꽃이 안 핍니다. 제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왜 부양에는 저렇게 대주류가 많지 이래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예쁜 꽃들 보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최대한 아니십니까? 대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간에 이쪽에 보면은 뭐두 발버 세 발버서 잘라가지고 막그 알량한 돈 때문에 아니십니까? 이래가 잘라가지고 보면 그런 분들은 진짜 생명의 소중함은 존엄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뭐 입에 담지는 못하겠지만은. 부모 형제를 이산가족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잘라가지고 그 아직까지 어린 애들 갖다가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다른 데 보낸다는 거는 그걸 부모가 내 자식을 그냥 강제로 이제 뜯어서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말 그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내가 살수 있게끔 내가 자립을 할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 다섯 발부, 네 발부, 다섯 발부를 해가지고 만들어가, 이래가지고 분양을 하시는 것 보면은 제일 적합. 이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양 받을 때도 보통 보면은 세 발부도 불안해요. 세 발부도 불안하기 때문에
네 발부, 다섯 발부가 된 상태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분명히 꽃이 핍니다. 세 발부도 오가지고 집에 적응하고 이런 시간에 이제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애들도 조금 아마 불안해가지고 한 꽃 피는데 한 2, 3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걸리면은 또 분갈이를 또 해야 되고 또 분갈이를 해야 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분갈이를 할 때마다 거의 한 1년은 꽃이 안 핀다고 보시면 돼요. 안 핀다고 보시고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분갈이를 하든 보통 한 4, 5년은 분갈이를 거의 안 합니다. 꽃이 한번 다 피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분갈이를 하고 지금은 되도록이면은 저희들이 분갈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하나를 데려가 보이는데 이게 여분에서 세 발부를 심어 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여분에 살았습니다. 여분의 분을 혹시 심어 가지고 지난해에 꽃이 나오다가 망가져 가지고 여기에 그 보이시죠? 망가져 가지고 제가 올해 한 번 더 건강한 개체를 해가지고 꽃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심은 거예요. 심었는데, 요게 영양이 남아도니까 하나, 둘, 또 지나 뒤에 뒤쪽에서 신화를 요쪽에도 보이시죠? 신화를 또 밀어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커가지고 아마 가을에 필 것 같던데, 요렇게 저희들은 요렇게 이래가지고 발부가 이렇게 많아도, 제가 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이래가지고 자르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는데, 현관에, 요쪽에 이래가지고 판매 사이트도 아니고, 판매자도 아닌데, 잘라가지고 개인 분양하는 거 보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참, 뭐, 그분들이 자기 자식이라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면은 그렇게 안 하고, 그게 아마, 제가 말씀을 안 해도 그분들 성향은 어느 정도 제가 뭐 좀 판단하는데 아마 뭐 정상은 아닐 겁니다. 자, 이게 예쁘죠, 다. 예. 그래도 명식이 큰 화분이 한 화분에 화분식 이래가지고 꽉꽉 이래가지고 발부가 많으니까 꽉꽉 차면서 아니었습니까? 다시 2차 신화 내밀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 커가는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이렇게 많아도 정말 저희들은 아까워서 이 애들이 올해는 어떤 꽃이 필까? 아까워서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못하고 있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꼭 이래가지고 분양해 가겠다고 하다면은 저는 솔직히 자식 어디 출가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아까운 마음으로 이래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보내고 있는데 항상 그 보낼 때 그 집에 가서 서름 받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그 이래가지고 꽃하고 식물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분 사가신 분들이 제가 구매해 가실 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랬는가 아주 다 건강하게 잘 자랐는 거야. 이 아도 이게 신화 그 발부 좋네. 신화 또 아니십니까? 세 개를 또 밀어냅니다. 이제 항상 그 조금 이래 가지고 천천히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제대로 되거든. 발부를 조금 해가지고 길러 봐보세요. 저희들은 제가 여기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도 제가 왜 자꾸 발버만 강요를 하나 하는 것 때문에 키도 우크라이나 키가 아니었습니까? 우크라이나 키가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 우크라이나 키가 내 한 봄을 넘었습니다. 그죠? 내 한 봄이 20cm인데 25cm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한 5cm는 더 빠져 올라오겠는데 그러면 30cm 되는 거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 아이가 먼저 계란 정도 했는데 요 아이를 키우면서 영양을 이렇게 싹 다 몰아준 거예요. 몰아주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조금 있으면 두 개 다 동반으로 살이 찍어내는 것 때문에 발브가 빵빵빵 이래가지고 이렇게 달리는 것 때문에 막 보기가 좋겠죠. 혹시나 행여나 이래가지고 꽃이 나오는가 싶어서 한 번씩 뜯어 만져봐 봅니다. 어린애 꽃을 만져듯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만져봐 봅니다. 아무쪼록 제발 자꾸 분갈이 같은 너무 난발 이랬다가 여기에 뜯어 가지고 붙이고 부작을 해봤다가 또다시 안 되니까 또 분해 갔다가
분해 하다가 또 안 되면 안 했으면 또 부작 갔다가 또 안 되면 또 이래가지고 수경 재배를 했다가 진짜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잘 설명해가지고 좋게 하면 되는데 다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을 이래가 좋은 방법을 전해주면 좋는데 나한테 예, 조그만 변화가 있다 싶으면은 그걸 방송을 그냥 내보내 버리면은 모든 시청자들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 저 방법이 좋은 것 같다 싶어 가지고 또 따라 해 버리는 거예요. 따라 해 버리는 거다면은 한두 달 있으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게 귀가 조금 얇아서 그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꽃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 예쁘고 좋은 방법으로 빨리 키울까 이런 싶은 생각에 그렇게 하는데 식물은 내가 뭔가 안 하면은 골동품처럼 오래 묵을수록 그 값어치를 합니다. 한 방향에서 오래 해가지고 두시고 그래가지고 감상해 보면은 나중에 더 좋은 꽃, 더 큰 기대를 해가지고 꽃들 피우고 뭐 해줄 겁니다. 아 이거는 진짜 제가 보셔도 이래가 갈비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부양에 이렇게 예쁜 꽃들 오래 있게 해서 지금 이게 대형 카틀리아도 지금 보면은 지금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시세를 다물고 지금 어떤 아이들은 꽃들 행성을 해가지고 저쪽에 그 꽃들 드러낸 아이들이 있고 올해는 철이 제가 전시회 때보다 조금 12월 전시회 때보다 꽃이 조금 빠르게 필 것 같아요. 빠르게 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꽃들 피는 거 봐가지고 조금 전시회 일정도 아마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하여튼 간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길러가지고 구독자님 구독자님 시청하시는 대로 뭐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무쪼록 남은 시간 또 한 주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물 주는 거는 잠깐 이게 따라 하시되 물을 많이 주지 마세요. 화분 속에 2cm 이상 들어가면은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2cm 이상 안 들어가게 해가지고 자주 주시는 거는 괜찮는데 자주 주시는 거는 괜찮는데 물은 많이 주지 마세요. 여기에 제가 오늘 스프레이를 물을 틀어가지고 스프레이를 주는 거 하겠습니다. 아이고 카메라가 빨리 들어갔죠. 자 여기에 위에 보겠습니다. 우리 부양이는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딱 주기 때문에 뿌려서 주실 때도 앞에 잎속에 고였다 해가지고 아니십니까? 그거 안 털어내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잎이 잎속에서 빠져넣어가지고 잎이 조금 그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물을 가습으로 하지 말고, 식재가 완전히 바짝 마르면 주시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 주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저희들은 한 두 번, 이렇게 두 번 왔다 가고 나면 끝냅니다. 그죠? 시원하겠죠? 이게 시원하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물 주는 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부양에는 이렇게 물 줍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불편하면은 이렇게 주지 말고, 아까도 내가 밑에 말씀드렸는데, 종이컵으로 위에 한 컵 정도 주시고, 안 그러면은 조금 깨끗한 아니십니까? 물티슈로 가지고 입장 같은 거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되기 때문에, 물 주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슬이 바삭바삭 매질지가 참 보기 좋죠? 그죠? 이렇게 한 번씩 그 식물도 이 사후를 시켜줘야, 얘네들이 비가 와서 정말 이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까지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는 것만큼 제가 힘이 납니다. 힘이 나기 때문에 꼭 그거 시청하시기 전이나 시청하고 나서 저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독 신청을 꼭 하셔가지고 알림이 떠가지고 계속 좋은 영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날이 조금 꾸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건강 잃지 마시고 다음 주 또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